영천에서도 잇따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16일 오전에 열린 영천시 브리핑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4일 확정 판정을 받은 4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동선은 확진자의 구두 진술과 병행하여 CCTV 등 자료를 검토하며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9일 3일간은 영천 시내와 화산면에 위치한 자택 두 군데를 번갈아가며 머물렀습니다. 12월 10일 09시 35분경 오한 증상이 나타나 영천 시내 내과 약국을 들른 후 귀가를 했습니다. 12월 11일 지인 S씨를 만나기 위해서 10시경 안동을 다녀왔으며 영천을 돌아온 후 19시 13시부터 24분경 시내 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12일 06시 14분부터 09시경 시내 목욕탕을 방문한 후 시내 자택에 머물렀고 12월 13일 11시부터 12시 사이 화산면 자택 인근 산에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12월 14일 12시 9분부터 23분 사이 시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후 시내 자택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13시 30분경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하여 20시경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12월 15일 11시 김천의료원에 이송되었습니다. 4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있는 건물 등은 철저히 소독을 하였고 1, 2차 접촉자 61명을 파악해서 검체한 결과 양성 2명, 나머지 5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양성 판정을 받은 50번, 51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 51번 확진자는 이동 동선이 동일하며 49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화산면 자택에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월 11일 10시경 49번 확진자와 시인 S모 씨를 만나기 위해서 안동을 다녀왔고 12월 12일까지 화산면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12월 13일 0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 화산면 종합복지센터 목욕탕을 방문한 후 12월 14일까지 화산면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12월 15일 09시 30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하였고 17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 08시 30분부터 09시 30분경 50번, 51번 확진자가 다녀간 청통면 종합복지센터 목욕탕을 방문하신 분들은 즉시 보건소나 영남대 영천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체육관, 경로당,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578개소를 연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